일본의 2대 교통 중심지 오사카. 인기와 번영의 도시는 오늘도 많은 이들의 삶을 품고 쥐야불문 활기를 띈다. 일본 오사카는 바로 100여 년 전 제1제주인의 역사가 시작된 곳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치적 사회적 혼란을 피해 정착한 땅. 일본인들이 꺼려하는 일을 하고 고된 노동에 시달리며 억척스럽게 일군 삶은 히라노 운하를 관통하며 절절히 흐르고 있다. 제주. 제주 어디예요? 제주 애월. 애월면 애월. 예, 제주도입니다. 예. 어머니가 제주도 어디? 어머니, 아버지가 제주도입니다. 고향이요. 고향 성산면. 성산면 오졸리. 제주시 봉계동입니다. 장사 잘 되죠? 예, 장사 잘 됩니다. 일본 최고의 코리아타운 오사카 쯔루라시. 그 명성의 바탕에는 제1제주인 1세대들의 한맺힌 삶과 역사가 녹아있다. 비극적인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오로지 살기 위해 목숨을 걸고 현해탄을 건넜다. 다 밀항이지. 초청도 받아줄 때도 아니고. 네. 다 보면 다 밀라 그런 거예요. 다. 여름인 숨을까지는 다 밀라 그런 거. 밀랑으로 와서 그래가지고 참 일본 바닥에 와서 떨어지니까 정말 나는 오므라 수용소가고 그 배 탄 사람들 다 도망쳤지. 험난했던 100여 년의 역사가 읽어낸 삶의 터전. 오사카 이코노코에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가족의 안녕을 위해 희생하고 강인하게 살아왔던 제주 여성들의 삶이 오롯이 녹아있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조차 사치였다는 눈물의 시간. 그 시간을 돌아 만나는 제일 제주 여성들의 삶의 족적을 오사카에서 만나본다. 오사카시 동부에 위치한 이쿠노쿠를 찾았다. 이쿠노쿠에 자리한 한 노인 요양원. 오정자 씨는 거의 매일 이곳을 찾는다. 치매를 앓고 있는 어머니를 뵙기 위해 먹먹한 가슴을 누르며 걸음한 길. 오정자 씨의 어머니는 소설 이쿠노쿠 아리랑의 주인공이기도 한 고기생 할머니다. 엄마, 내 이름은 뭐라? 어? 내 이름은 오정자. 오정자? 응. 엄마 이름은 고기생. 일제강점기 때 남편을 잃고 먹고 살 길을 찾아 오사카로 밀항해온 고기생 할머니. 이쿠노쿠 코리아타운에서 오랜 세월 김치를 팔며 억척스럽게 삶을 일구었던 여장부였건만 이제 그 정정함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쇠약해졌다. 너물 캔 가까 김치열에 어디 있어 너물? 너물? 응. 밭띠. 밭띠? 그 가정강 김치 할까? 김치형 여기 가지고 올까? 김치 먹고 싶어? 엄마. 내 확실하게 알아. 누구라? 응? 내 이름 뭐라? 응? 고기생 할머니의 가게. 요양원에 들어오기 전 할머니는 치매를 앓고 있음에도 늘 시간이 되면 콩나물을 다듬었다. 그렇게 몸에 익은 부지런함으로 모은 돈은 고향을 위해 기부했다. 제주시 산부공원에 팔각정을 세우고 벽시계를 기증했다. 새마을 그 뭐 회장 한다고 제주에 가면은 뭐 면마다 큰 기둥시계를 전부 다 해드리고 막 이랬는데 제주도 그 그때 무슨 소년 체전 했는가? 제주 체전 할 때. 그때도 우리 엄마가 참 힘 많이 썼어요.
제1본 제주도 새마을 분야회장을 지냈던 고기생 할머니. 고향, 그리운 고향 사람을 위해서라면 없는 형편에도 베풀기를 아끼지 않았다. 모두 내 벗이오 형제였다. 제주도 사람들 오면은 막 그럼 우리 가마리 사람들 와서 우리 집에 와서 밥 안 먹고 간 사람이 없어요. 매 오면은 맨날 있다가 가고 또 지나가는 사람 제주도 사람 지나가는 사람마다 자기가 여기 일본에 와서 배가 고파 나니까 지나가는 사람마다 막 와서 밥 먹고 가라 밥 먹고 가라 하고 꼭 물이라도 한 잔 주고 보내야지. 코리아타운에 소문날 정도로 쾌활하고 밝은 성격이던 고기생 할머니. 올해 99. 딸 정자 씨는 어머니 머릿속에서 희미해지는 기억들을 어떻게라도 떠올리고 붙잡고 싶은 심정이다. 너무 안타깝죠. 여기 와서 내 이름을 알 때는 기분이 좋는데 어떤 날은 내 이름도 모르고 막 이럴 때는 너무 속상해서 가요. 집에 갈 때 어떤 날은 오면은 이름도 다 알고 막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막 해요. 내도 뭐 모르는 이야기 뭐 누구 이름 대면서 막 일하는데 흐릿해지는 기억 속 고향의 흔적은 여전하다. 고기생 할머니에게 결국 고향은 그리움이다. 1940년대부터 형성되기 시작한 오사카 이코노쿠 쯔루아시 시장. 제주 출신 동포들은 김치를 만들어 팔고 길거리 좌판에서 생필품을 팔곤 했다. 단속으로 해체되길 여러 번, 이후 양성화돼 번창했다. 히라노 운하가 이코노쿠를 끼고 오늘도 유유히 흐른다. 쯔루아시 시장 골목에 위치한 에덴 찻집. 이복숙 할머니는 1956년 도망치듯 일본으로 밀항해 지금까지 찻집을 운영하고 있다. 찻점이 이 동네에 우리 고향 사람들이 많이 살았고 또 일본 그 시의원, 국회의원들이 이 동네에 살아났거든 사무실에. 그래가지고 사랑을 많이 받았어. 아니 밀랑으로 부산에 나오면 걸려서 들어가고 하니까 밭을 하나 팔아가지고 벨 하나 사가지고 일본에 부모도 없는데 일본에 부모들 다 있으니까 내가 일본 바닥에 가서 털어다 주면은 그 배는 니네 다 주마 해가지고 밀랑으로 와서 그래가지고 참 일본 바닥에 와서 떨어지니까 정말 나는 오므라 수용소 가고 그 배 탕운 사람들 다 도망쳤지. 1950년에 문을 연 오므라 수용소. 당시 수많은 한국인 밀항자를 수감했고 1만 5천여 명의 제주인들이 경험한 악명 높은 곳이다. 오므라 수용소는 제주 사람들에게 눈물과 한이 맺힌 역사의 현장이다. 그래가서 오므라 수용소에 석 달 살았지. 진역 사는 것 같았지. 아버지 친구들이 또 돈들 못 와가지고 그때 돈 30만 원 보석을 걸어가지고 내준 거야. 그냥 내줘가지고 뭐 등록 없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대로 뭐 굽어서 살다가 또 걸리건 또 걸리는 양 하자 해서 그래가지고 그냥 굽어서 살다가 결론해가지고 11년 만에 또 등록 걸렸지. 4.3 사건의 광풍으로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4.3 당시 무장대 사령관을 지낸 작은아버지 이덕구로 인해 일가친척 26명이 희생을 당했고 이복숙 할머니는 죽음의 갈림길에서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다. 12살인데 그 체주임이 한 사람이 나를 털어줘가지고 살려준 거야. 차 시켜가서 영 돌다가 고비에서 날 털어주고 죽으면 죽으라 살면 살라 해서 털어준 거야. 사는 살았지. 참 사삼 사건 너무 생각해가면 나 등록 면들째 죽어도 난 한국은 안 간다고 해서 참 등록했지만은 살다 보니까 고향도 그리워지고 야빠시 자기 고향을 잊어버리지 못하고 도지사라가 한번 초대해가지고 갔다 와가지고
한 번 갔다 와가지고 두 번째 간 때 초상들 다 저렇겠어요. 2008년 도일 이후 처음으로 고향에 가게 된 이복숙 할머니. 고향을 떠난 지 52년 만의 방문이었다. 할머니는 4.3에 희생된 가족들의 극락왕생을 빌며 가족묘지를 만들었다. 가족묘지 저렇게 만드니까 이제는 좀 자기 마음도 딸로서라도 산 그 보람이 있었고 또 그 자식들 없는 부모들 셋아버지네 작은아버지네 다 그렇게 해서 내 좀 이대 하나 저대 하나 했다가 한바대로 모여놓으니까 그것이 한 마음이 아 나를 살려주니까 나도 이걸 공을 갚는구나 그런 생각밖에 안 나. 이 할머니의 사연은 2009년 발간된 4.3 사건 관련 희생자의 구슬체록집에 역사로 기록됐다. 마을에 학교를 세우고 주민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아버지 고 이호구 선생을 비롯해 무고하게 희생된 가족들의 이야기를 남겼다. 나 대신 아기들 보고 머리에 재산을 놓아라. 공부를 하라. 어? 재산은 놔두면 어서지지만 머리에 재산은 아무도 빼앗지 않는다. 이래가지고 아기들 내긴 다 대학 보냈어요. 미우나 괴로우나 자기 고향은 고향이거든요. 그러니까 고향을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그것이 나야. 어? 자기 고향이지만 가지 못하는 신세야.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 생각도 안 나지. 그저 늙어가니까 좀 아이들이 좀 얌전하고 하니까 그저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오사카 이쿠노쿠에는 힘들게 생을 꾸려가는 제1제주인 1세대 어르신들이 많다. 특히 젊은 시절 몸을 사리지 않고 강도 높은 노동을 했던 제주 여성들. 강창자 할머니는 현재 거동이 불편할 정도로 힘든 상황이다. 이짝은 힘이 나고 이짝은 힘이 안 나. 그는 이것이 힘 안 나는 거는 허리가 아프니까 허리 신경이 여기 내려오는 신경을 뼈걸로 눕들어 버리니까 거는 것이 찐바로 여기적인 영. 이 발이 이렇게 하니까 남이 집에 가서 임시라도 할라 해도 일도 못 하고 그냥 여기서 살면서 이제 이대로 죽을 수밖에. 올해 76세 강창자 할머니. 33세 일본으로 밀양을 왔다. 물 설고 말 설은 이국당.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고생하며 지내온 세월. 이제 아픈 몸이 서럽기만 하다. 일본에 올 적에도 또 많이 고생하고 우리는 그냥 사람과 사람 사이에 움직이지도 못하게 뱃속에서 밥도 안 줘요. 변소 가야 될 거니까. 요만한 방에 남자고 여자고 한 열쯤 담아놔보세요. 아이고 밀랑 그렇게 안 와본 사람 그냥 목숨을 걸고 밀랑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돈 벌어서 공부시키고 아기들 공부시키고 집도 없으니까 집이라도 하나 사가지고 시부모들 모시고 한번 효자 해보려고 왔는데 그게 마음과 뜻대로 안 돼가지고 사는 게 형편이 아니지 뭐. 힘든 타국 생활 가슴 켜켜이 한이 쌓였다. 치열하고 고단했던 삶에 위안이 됐던 것은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는 고향이었다. 고향의 추억과 향수, 사람들의 정과 가족의 품이 할머니에겐 그저 먼 바람이었다. 고향이 얼마나 그립다고. 다만에 그냥 고향의 사진, 형제간들 사진만 볼 때도 있고 잠 안 들어가면은 여기 사는 사람 고향 가고 싶지 않은 분 없어요. 다 고향 가고 싶지. 여기 사는 거는 한국에 가서도 살 수 없다. 집이 없으니까 여기 사는 거지. 집 있으면 여기 안 살아요. 한국에 가서 오손도손 형제간들하고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만나다가 좋지. 한류 1번지 이쿠노쿠 코리아타운. 이곳을 일구고 지켜온 주역은 제1제주인이다. 정겨운 우리 음식과 넘치는 정. 코리아타운은 단순한 시장을 넘어 제주 사람들의 따스한 공동체의 장이다. 추석이 가까워지면 코리아타운에서 가장 분주한 도쿠야마 떡집,
강한자 할머니도 대목만큼은 나와 부지런히 일손을 돕는다. 할머니 아직 국공 많으세요? 예, 많은데 바쁠 때만. 예, 나가 만나니까 이제 일 안 해. 바쁘실 때 나와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예, 예. 오늘은 왜 이렇게 바쁘신 거예요? 오늘 8월 추석 나? 내일. 그난 오늘은 떡 많이 사가는 사람이 있어. 예. 할머니 이 떡이 몇 년 만드신 거죠? 몇 년 동안 떡 만든 거 맛이? 한 60년 넘게 만들었어. 이 떡 제주도 떡이고? 제주도 떡이지. 이 떡 무슨 떡 맛이? 시리떡. 시리떡 제주도. 찐빵부터 시작해 제주식 떡들을 파는 도쿠야마 떡집. 지금은 도쿠야마 물산의 모태로 번영하고 있지만 15살 밀항으로 건너온 할머니의 타국살이는 결코 녹록지 않았다. 예, 양복집에 양복 만드는 데 가서 그 시다발이라고 해서 나 그 막 하근 그거 실 나오면 끊고 또 아이러니도 영하고 그만 너무 일 다녔지요. 말도 모르고 질도 모르고 어머니한테 욕 들고 야빨이 아버지가 친아버지 아니니까 막 서를 때도 많이 있었어요. 20살에 신청리 출신인 홍효표 선생과 부부연을 맺은 강한자 할머니. 요즘 말로 슈퍼우먼이 따로 없었다. 맏아들 두 살쯤 고지연까지 물질을 다녔을 정도로 억척스럽게 살아왔다. 저는 할머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하고 같이 살면서 컸잖아. 병원에서. 어머니는 뭐 어머니 얼굴도 뭐라 아노 한 서너 살에 떼두고 일본에 나와서 그 이제 아버지 만나 갖고 아이도 많이 낳고 그런 살아보니까니 그래서 와는 하지만 일본에 오니까니 할아버지 할머니 생각만 하고. 동네에서 일 잘하고 부지런하기로 소문났던 강할머니. 고향을 위한 일이라면 홍효표 선생의 뜻을 따라 물씬 양면으로 아낌없이 도왔다. 고향 생각은 뭐 오한 아마 얼마 없을 때는 고향 생각했지만 아이들 시집 결혼해가지고 아이들 미금 살리자고 하면은 그는 생각도 없고 열심히 그냥 아침에 한 아침에 인직 한 3시에도 일어나고 2시에도 일어나 일하면서 살아왔지요. 그는 나 생각에 하나도 돈이 한 푼 없어도 나 걱정 안 했어요. 막 열심히 일만 해서 살자 하니. 이쿠노구 코리아타운의 큰 어른인 강한자 할머니. 코리아타운 입구에는 남편의 의지에 따라 아들 홍성익 회장이 만든 방가식 공방이 있다. 제주의 옛 모습을 담은 사진 전시관이 자리한다. 다 이거 제주도 거니까니 나 다 생각나. 뭐 몸에 드는 거 안 드는 거. 이건 무당한 거 아니? 우리 지은 살 때 김꼬모녀 사갖고 이 우라는 저 공장 됐어요 여기 이들로 이래나 공장인데 막 같이 사갖고 여기서 막 일본 아이들이라도 학생들 오면 다 여기서나 고향과 고향 사람을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었던 남편 홍여표 선생. 그 고향 사랑의 뒤에는 강한자 할머니의 희생과 배품이 있었다. 추석 당일, 정성스레 준비한 제주식 음식들을 푸짐히 준비해 차례상에 올린다. 고향과 선조에 대한 은덕을 잊지 마라.
방한자 할머니가 자손들에게 늘 강조해온 말이다. 고래 부러워지? 가와이나 있지나 서나 제사 때 하고 명절 때 명절 때 다 모이시면 어떠세요? 뭐 반갑지요. 어머님께서 자식들 키우면서 장사하면서 그냥 모은 돈을 아버지는 그냥 그 돈을 그냥 학교나 그렇게 해서 다 바치시고 그렇게 하니까 어릴 때 뭐 자꾸 좀 그런 걸로 좀 사오시는 것도 좀 많이 봐왔고 좀 그래도 뭐 지금 생각하니까 아버지는 좀 그런 건 좀 대단한 것 같더라고.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온 가족이 모여 지내는 차례 나의 뿌리를 찾고 자긍심을 키우는 시간이다. 담대하고 무성극진한 오남 일녀의 제주 어머니 그 뜻을 알기에 강한자 할머니에 댁 명절 풍경은 매우 익숙하다. 옛날 어릴 때는 조금 그런 게 조금 부끄러운 것도 있었죠. 좀 우리는 뭐 그냥 일본에서 나와서 자랐기 때문에 조금 말도 어색하고 음식 차리는 것도 조금 뭐 다른 우리 친구들이나 이렇게 자라는 집안에서는 그냥 예를 들면 아침에 뭐 식빵 같은 거 구워갖고 그냥 우유랑 이렇게 넣고 우리 어릴 때는 뭐 그냥 이렇게 뭐 자보에다가 미역국 같은 거 그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어릴 때는 좀 싫어했죠. 이런 것도 싫어. 또 말도 좀 어색하고. 뒤돌아볼 여유도 없이 자식들을 위해 고향을 위해 잡초처럼 억세게 꾸려온 삶. 오사카 이쿠노쿠는 강한자 할머니에게 어떤 곳일까? 뭐 고향하고 같다요. 여기서 아이들 무사히 다 키웠고 다 결혼식이고 여섯 돈의 다 결혼식이고 손지가 다 하면은 예 주 시진이 손자가 많이들 다복하시네요. 예. 뭐 다 건강이다. 다 잘게. 경량의 현해탄을 건너 세월의 풍파를 겪으며 살아온 오사카의 여인들. 강한 정신력과 생활력으로 제1동포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주었다. 고향과 자손에게 부끄럽지 않으려 열심히 살아온 오사카의 제1제주인 여성들을 우리는 오래도록 기억해야 할 것이다. 지난 9월 서울에서 제1동포 1세대들의 삶을 다룬 국제학술대회가 열렸다. 제1한인 연구라고 하는 영역 안에서 여성에 대한 연구가 너무나 부족했다. 이건 뭐 자명한 것 같습니다. 민족차별하고 그다음에 가부장적인 차별에 의해서 억압을 받는 굉장히 불쌍한 희생자 이미지가 많이 부각이 되고요. 이건 뭐 현실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표상이라는 점에서도 그러합니다. 제1동포 1세에 초점을 맞춘 최초의 심포지엄으로 전후 일본에서 생활 기반을 다지며 고군분투한 제1동포들을 재조명했다. 특히 그동안 연구되지 않았던 1세 여성들의 노동에 대한 발표가 눈길을 끌었다. 43건의 인터뷰 데이터를 오늘 분석을 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굉장히 다양한 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할머니들이 평생 10개 이상의 일을 거쳤는데 그래서 전부 리스트를 하면은 뭐 40, 50개의 직종이 나오는데 그중에 가장 많이 한 것이 이 암시장에서 행상을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밀주죠. 막걸리를 집에서 만들어 갖고 그거를 시장에 내다 파는 거 아니면 작은 식당 술집을 운영하는 거 아니면은 뭐 내직이라고 해서 바느질 일을 한다든지 희망을 찾아 현해탄을 건넌 수많은 제주인들 일본의 수도 도쿄 그 안에 작은 공동체를 이루며 치열하게 살아온 연약하면서도 강인한 제주 여성들이 있었다.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굳세게 살아온 도쿄의 제주 여성들을 만나본다.
대표 리포리와 함께 한인 밀적 지역인 미카와시마. 특히 미카와시마 역 주변은 도쿄 코리아타운 중에 하나로 규모는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조선시장이 자리하고 있다. 밀양으로 일본으로 건너간 제주 여성들의 삶의 터전을 읽었던 곳이다. 처음에는 그 이런 장사 안 하고 그 뭡니까? 그 철동거리 갔던 거고 주소도 그 그것을 팔아서 그 생활 하고 있었다고. 학교도 뭐 못 다니고 그래서 뭐 아무 뭐 뭡니까? 재산도 없이 일본에 와서 우리 엄마 보면 뭐 맨날 그 일만 하시고 어디 놀러 다니거나 뭐 그런 모습을 그 본 적이 없어가지고. 도쿄의 대표 관광 명소 아사쿠사. 이곳 역시 미카와시마와 함께 제일 제주인 밀집 지역으로 일세 여성들의 삶이 녹아 있는 곳이다. 처음 제주도 아사쿠사와 제주도. 우리 어머님은 제주도 고향 어디세요? 어디 신창. 신창. 하이면 신창. 한국 온 사람이 오사카도 미카와시마도 아사쿠사와 제주도. 교토とか 지가도고로와 일치노시도. 뭐 기마된 것 같아요. 오사카도 아사쿠사도 미카와시마 제주도. 옷감 조선 옷감 네 치마저거리에서 치마저거리. 아또와 가방. 일본으로 건너간 많은 일세 여성들의 일은 한정적이었다. 제주 여성들도 시장 노점일이나 고철 수집, 물질 등 고된 노동으로 생계를 꾸려가야 했다. 도쿄 아라카와구 인근의 아다치구. 이곳에서 제주 고네리 출신이 운영하는 가방 공장을 찾았다. 제주 출신자들이 집단을 이루며 일을 해온 곳이다. 또 여기 선배들이 와가지고 가방 공장 하는 사람들은 가방 공장 이어받고 물장사 하는 사람은 물장사 이어받고 자기들로 하게 되면은 이 부인들이 많이 고생하죠. 뭐 일하는 식구들 전부 밥도 챙겨줘야 되고. 공장하고 집이 따로따로니까 자기 집 안에 사니까 네, 그 일을 하면서 데려오면서도 뭘 하나를 만들어서 놔두고 그러면 그 하나의 그 부인들이 다 하나 그 이렇게 받들어주는 거예요. 제일 제주인들이 일본에서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서 성행했던 직종 중 하나가 가방 제조업이었다. 미식일이 주 작업이었던 까닭에 여성 노동자들이 많았다. 특히나 가내 수공업 형태를 띠고 있어 여성들은 일과 가사노동까지 모두 짊어져야 했다. 그러니까 이 가방 공장 하는 부인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다 고생 많이 했어요. 남자들은 술 마시래가지 여자들은 일일 일해야죠. 또 일요일 날도 하다 남은 것을 또 해야죠. 많이 많이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빨리 일어나서 밥하지, 자기 일해야지. 자기 시간이 없어요, 여자들이. 시간이 없으니까 낮에도 밥 먹으러 다 치워야죠. 저녁에도 밥 먹으러 하면 다 치워야죠. 내 또 내려와서 또 일해야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저기 막 힘들지. 하루 천 개 이상의 가방을 만들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일감이 많이 줄었다. 제주 여성들의 자리는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신하고 있었다. 외국 분들을 채용 안 하면은 해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그 노동은 일본 사람들은 안 하지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시간을 너무 길게 해버리니까 8시부터 밤 10시까지 일을 하잖아요. 그럼 하루 14시간이라는 시간을 이용하니까 옆으로 자기 자식도 아버지 어머니가 하는 걸 보면은 자기들이 그 자유로운 시간이 안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야빨이 아이들이 싫어했어요. 무작정 건너온 일본. 할 수 있는 거라곤 눈치로 배운 미싱질. 밤낮으로 가방 공장은 돌았고 덕분에 가족과 고향의 식구들은 살 수 있었다. 그런 일세 어머니들의 애환 가득한 공장들도 이제는 사라지고 있다. 많이 없어지고 있지요. 네. 왜냐하면 나이 먹은 분들이 그 후손이 안 오니까 이제는 그 집에는 문을 더 거는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우리도 이제 지금 마찬가지예요. 70이 넘고 이래가니까 그런 그 일을 해내칠 직하라도 없고 힘도 없고 그러게 가면 이제는 뭐 퇴직을 해야지요. 지난 10월 도쿄 니포리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일본에 있는 고네리 친목회 창립 9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다. 고네리 주민들이 일본 도쿄에 자리를 잡고 집단을 형성한 지도 벌써 100주년을 맞았다.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1917년 첫 고네리 주민이 일본에 정착한 후 꾸준히 마을 사람들이 일본으로 이주해 어느덧 한 세기가 지나간 것이다. 선배方が 제주도의 고네리から 일본에 와닿って 青年会から 始まり 고네리 신복회에 나리 それが ちょうど今年で 90주년 という 形で 今日は その 100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이들은 가족, 마을 주민들과 또 여성들이 공동체를 꾸려 힘든 이민 생활을 지혜롭게 이겨냈다. 침묵회는 私は 침묵회 부인회 부인회 婦人会の方に参加してますけど、楽しいことばっかりで集まると楽しい行事で楽しいことばっかりです。と、많이많이저若い人が많이들어오면좋습니다. 이제는 옛날 같이 고향 생각하는 사람이 없으니까네. 젊은 사람들은네. 어려웠던 시절 서로 끌어주고 보듬며 한 가족으로 맺어진 제1고네리 친목회.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고향의 전통을 지키며 오늘도 끈끈한 정을 이어가고 있다. 고네리 친목회 만세! 만세! 건강을 위한 만세! 만세! 고네리의 그 이민들을 보면 서로 뭐 공동으로 같이 구매를 한다거나 공동으로 생활을 한다거나 그러한 것들도 하나의 지혜고 고네리의 역사가 우리나라의 근현대사의 역사인 것처럼도 느껴지거든요. 고네리의 역사를 우리나라 전체 아니면 한국과 일본의 그 어떤 역사 안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역사로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네, 정말 축하드립니다. 일본 속 고구려라 불리는 고마 신사. 대한제국 마지막 황태자인 영친왕과 이방자 여사가 기념식사한 나무가 자리한 곳으로 제1동포들에게는 마음의 고향이기도 하다. 역시 우리 한국 뿌리가 여기 일본 사람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 저 한국 피가 그냥 흐리고 또 그것을 위해서 한국 사람이 많이 여기 와요. 그리고 사이타마 현에서는 1년에 한 번 시월마당이 있습니다. 그때는 여기서 잔치를 합니다. 지금도 매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제1본 관동 제주도민의 부인회는 창립 20주년을 기념해 이곳에 기념 식수를 했다. 우리 역사의 한 공간인 이곳에서 부인회의 번창을 빌었다. 이런 나무를 이렇게 심어가지고 영원히 여기가 제주도 부인의 20주년의 이 사쿠라를 심었다. 그래서 후배들이
여기 찾아오고 또 우리들 부인회가 언제든지 점점 늘어질 것을 기념하면서 심었어요. 예, 예. 지난 20년간 부인회는 희노애락을 함께하며 큰 나무로 성장해갔다. 예, 제주도 사람이니까 이렇게 되니까 막 몸이 막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제도 뭐 좀 자도 이 생각만 나가지고 눈물이 나더래. 아, 어머니 아버지 자체가 사실도 ものすごく 愛してたから その気持ちをずっと続けていきたい 続けて最初と 愛していきたい という気持ちです。 하나, 둘, 셋, 김치! 일본 동포 사회를 뒤에서 묵묵히 이끌어왔던 숨은 주역들, 바로 부인회였다. 관동 도민회를 비롯해 민단 부인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컸다. 그 나가사키부터 홋카이도지만 그 집 여군들을 부인회도 다 어머니 입장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마음이지요. 우리 어머니 입장에 어머니 힘에 어머니 힘으로 가져야 있어야 된다. 그렇게 가지고 우리는 한계에서 같이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합니다. 젊은 시절부터 민단 중앙본부와 관동 제주도민의 부인회에서 활발히 활동했던 김정자 고문댁을 찾았다. 이날은 시어머니 제사 준비로 분주했다. 시어머니만 생각하면 불쌍한 여자로서 불쌍한 분이고 저를 그렇게 아껴줘서 지금도 감사하고 존경하는 분입니다. 저도 어머니 없이 컸어요. 그래가지고 시어머니가 자기 친정어머니입니다. 생전에 좋아하시던 빙떡도 손수 마련했다. 아, 이곳은 옛날부터 우리 시어머니가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시아버지도 좋아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저는 돌아가기 전까지는 한 번도 안 만들었는데 저 서툴어요. 만드는 거 서툴지만도 역시 좋아했던 것을 올리고 싶어서 매년 만들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든 시절이었지만 여자도 사회활동을 해야 한다며 늘 며느리를 지원하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던 분. 그런 어머니에게 오늘 기일이 더욱 특별하다. 소리야 소꼬니 양에 제게나이노네. 소리야 무꼬니 양에 나게게나. 소리와네 그다모노노 도코로 아게제게나이. 어릴 때부터 고지를 見てるから やっぱりそういうことで韓国人だなっていう実感もあるし、やっぱりこれからも僕の時代でも続けていきたいなと思っています。 지난 40년간 민단 중앙본부 부인회와 관동 제주도민의 부인회는 그녀의 삶과 늘 함께했다. 봉사와 고향 제주에 대한 사랑의 실천은 자식들에게도 큰 본보기가 되었다. 함께했던 부인회는 모두가 언니, 동생, 한 가족이었다. 처음 내가 이 활동을 하게 돼서 41년이 됩니다. 예, 처음 지부에서 회장으로서 해가지고 시작해가지고 저 지방 본부에서도 조직 부장으로서 조금 활동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그 부승말 고모님이 중앙본부 회장 때 저를 불러줬었습니다. 예. 그래서 중앙본부에 가기 시작해가지고 벌써 18년이 됩니다. 여성의 사회활동을 늘 응원하고 격려했던 남편과 시어머니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다. 오늘도 감사의 마음 가득 담아 어머님께 기도를 올려본다. 부모님 제사가 하니까 더 감동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다 식구들이 그것 때문인지 다 편안합니다. 예, 사이도 좋고. 예, 그렇습니다. 오늘 참석하지 못한 손주들도 있지만도 그래도 다들 예,
공부하기 때문에 할 수 없지요. 네. 지난 10월 김정자 고문이 제주를 찾았다. 도착하자마자 지난 7월 세상을 떠난 부순말 회장의 산소를 찾았다. 장례식에 함께하지 못한 미안함과 그리움에 목이 메웠다. 서태자 고모님, 엄정자 고모님, 서미아자 부회장, 저하고 꽃을 가지고 왔습니다. 장례식에 못 떠서 미안하고 저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십시오. 부순말 회장은 제주 출신 최초로 중앙민단의 부인의 회장직을 맡았다. 예, 저 우리 제주도 사람으로서 처음 중앙본부 회장이 된 분입니다. 제주도에 있는 재산을 팔고 선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제주도분을 절대로 회장을 안 시켰어요. 그런데 이 우리 고모님이 처음으로 제주도인으로서 부인의 중앙본부 회장이 되었습니다. 부순말 부인 회장은 제주인에 대한 강한 자부심과 정직, 부지런함으로 교포 사회를 위해 물심양면 힘쓰며 전 회원들의 규감이 되었다. 당신이 제주도 사람이라는 자부심이 굉장히 강하셔요. 그래가지고 그 부인 회장 그렇게 하게 되는 것도 일본에서 이제 그 제주도 사람에 대한 무시가 좀, 거기는 이제 육지 사람들이 많으니까 경상도나 그런 쪽 사람들은 많고 제주도 사람들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꼭 그 부인 회장은 해야 되겠다고 그런 거를 갖고 계셨고, 그거 또 했던 것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많으세요. 제주도 일이라고 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난다는 부순말 회장. 이제 고향의 따뜻한 품에 잠들었다. 이튿날 남편과 함께 가족 산소를 찾은 김정자 고문. 오랜 타국 생활을 해온 이들이 그렇듯 조상 산소에 오면 마음에 큰 위안과 힘을 얻는다. 우리 집 지인 저 할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집 지인은 할아버지 산 앞에만 올 때마다 울어요. 내가 어릴 때 키워준 할아버지. 아버지는 일본에 가버리고 내가 어릴 땐 15살까지는 우리 할아버지가 나를 키워줬습니다. 친정 어머니만큼이나 애틋하고 따스했던, 여성으로서 당당하게 세상에 나서라고 힘을 주셨던 어머니가 더욱 그립다. 저는 여기 미워올 때마다 진짜 어머니 왔습니다 하면은 언제나 눈물이 나네요. 저는 그 시부모님 곁에 오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집 주인은 자식들이 있는 일본에서 자고 싶다고. 그런데 우리 아들이 아버지 어머니가 여기서 오시지 않으면 자기들이 고향을 찾아올 수 없다고. 그러니까 돌아가면은 이쪽으로 모시겠다고. 네. 지난 9월 일본 도쿄에서는 한일교류 문화축제가 열렸다. 올해로 9번째를 맞고 있는 이번 행사는 한일 양국의 시민 교류를 통해 우정과 교류를 확인하는 자리다. 2017년 도쿄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민단 부인회에서는 지지미도 붙이고 한국 전통 문화를 일본인들에게 알렸다. 외국에서 여성으로 사는 것, 주체적으로 활동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데 있어 부인회의 역할은 실로 크다. 제가 부인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은 이것이 부인회가 자랑스럽고 또 여러 가지 소개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쭉 40년간 부인회에 있습니다. 항상 자랑스러우신가요? 예, 그렇죠. 나는 그렇습니다. 말살고 낯설은 일본 땅.
그곳에서 내 가족과 제주를 위해 그리고 동포를 위해 어머니의 위대함을 몸소 실천했던 제1제주인 여성들. 어떤 어려움도 마다 않고 시련도 두려워하지 않는 어머니의 강인한 마음으로 일본 땅에서 한 시대를 살아온 모든 어머니들께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